지난 15일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개장식에 참가해 야심차게 문을 연 신천 야외 물놀이장은 개장 사흘 만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어제 열린 대구시의회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개장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문을 연 대구 신천 야외 물놀이장은 당일인 단 하루 운영된 뒤 호우경보로 16일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급기야 사흘 만인 18일에는 신천이 범람하면서 시설 일부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단을 상대로 추가 경정 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가 열린 대구시 의회에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게 인재 아니면 어떤 걸 인재라고 합니까? 얼마든지 일기예보도 돼 있었고요. 그럼 그때 가서 응급하려다 보니까 때는 늦은 겁니다. 박종필 시의원도 개장 시점이 적절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신천 야외 물놀이장 운영 기간과 같게 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변명 같지만 한 20년간 신천에 이렇게 사실은 유속이 세고 비가 온 적이 없었는데 예. 올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강우가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좀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훼손에 따른 피해를 묻자 대구시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는 업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대구시가 부담하는 추가 예산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휩쓸려간 야외 물놀이장을 다시 조성해 다음 달 초부터 20일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신천에 1년 내내 운영하는 사계절 물놀이장을 건립하기로 해 임시 물놀이장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대구시 의회는 사계절 물놀이장도 폭우에 신천이 범람할 수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뉴얼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극한 호우가 시시각각 전국을 옮겨가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행정에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